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니트 소개해드렸던 영상 다들 보셨나요? 늦지 않게 오늘 또 이렇게 패션 아이템들을 소개를 해드리러 왔는데요. 정말 정말 오랜만에 옷이랑 몇개좀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신발, 가방, 옷, 뭐, 장갑 등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머리를 기름 중이어가지고 앞머리가 쉽지가 않다. 어쨌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들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뷰스티의 이 원피스인데 제가 이 원피스를 가장 애정하는 이유가 엄청 핏감이 딱 미니멀하게 떨어지더라고요. 특히 여기 치마 부분이 엄청 막 나팔처럼 퍼진다든지 너무 찰랑찰랑하지 않고 적당히 군살 같은 거 체형 다 커버해 주면서 엄청 차분하게 촥 떨어져요. 상의도 이렇게 1차로 떨어지죠. 그래서 핏감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원피스가 좀 미니멀한 핏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너는 저처럼 넉넉한 여유 있는 그런 티셔츠라든지 아니면 셔츠나 블라우스가 타이트한 것보다는 훨씬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이너 같은 경우에는 보세 제품인데 이게 약간 남녀 공용이어가지고 엄청 넉넉하죠, 핏이? 그리고 같이 메고 있는 이 핑크 컬러의 파인드카포 가방이에요. 제가 블랙 그리고 화이트 이런 모노톤 계열의 가방은 굉장히 많은데 이런 포인트 가방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 뭔가 착장을 좀 되게 블랙 또는 화이트로 많이 매치를 하니까 이런 포인트 컬러가 있는 가방이 좀 탐이 나더라고요. 얘는 봄에 되게 예쁘게 멜수 있을 것 같고요. 크기는 보면은 핸드폰, 쿠션, 지갑이랑 뭐 틴트 이런 거 되게 넉넉하게 딱 컴팩트하게 필요한 것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더라고요. 일단 패턴 자체가 좀 고급스럽게 빠져서 만족스러운 가방 중에 또 하나입니다. 어깨에 있는 끈도 같은 질감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 따라 연분홍? 이런 분홍 컬러에 좀 꽂혀가지고 이런 포인트 제품들을 좀 많이 찾아보는 것 같아요. 되게 귀엽지 않아? 귀엽죠? 응? 그리고 방금 코디에다가 최근에 구매한 이 아우터를 한번더 걸쳐봤습니다. 루즈 핏으로 좀 떨어지는데 너무 루즈하지 않고 그런 각이 또 살아있는 자켓이에요. 요거 구매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저의 애착 자켓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철 입고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질이 너무 좋아요. 원단이 되게 부들부들하고 그만큼 약간 얇기가 두께감이 없기 때문에 엄청 엄청 추울 때는 뭔가 확실히 좀 껴입어야 될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요즘에 뭐 히트텍이랑 이런 뭐 폴라티 두겹 정도 입고 입으면 꽤 버틸만 하더라고요. 최근 날씨에서는. 이거 네이비인데 네이비가 막 엄청 밝은 그런 네이비가 아니라 다크 네이비라 되게 또 세련된 느낌이 있더라고요. 미니멀하게 입을 수도 있고 큐트하게 입을 수도 있고 포멀하게 입을 수도 있고 되게 활용도가 높은 숏 자켓이에요. 이거 진짜 완전 적극 추천입니다. 사실 저만 입고 싶은데 또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 입고 있는 자켓 컬러가 다크 네이비잖아요. 여기에다가는 그냥 좀 같은 톤으로 어둡게 이 블랙 가방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가방은 폴린넬 가방인데 최근에 미니뮤트 가방 다음으로 제가 데일리백으로 정말 정말 많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솔직히 딱 보면은 무난한데 또 이런 디자인이 많이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단추도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봤을 때 되게 예쁘다는 칭찬도 많이 해줬었고 원래 저의 그 애착 미니뮤트 사각백이 있는데 그걸 이제 잠깐 밀어놨어요. 요건 밀라. 일단 여기 이렇게 열어가지고 요 복조리 모양을 좀 수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굳이 요것까지는 또 손이 안 가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최근에 제가 이 코디를 정말 자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오랜만에 신발을 장만을 했어요. 요번 겨울에 어그에서 로퍼 하나 구매를 하고 요번에 이렇게 메리젠 락피쉬 거를 구매를 했거든요. 원래 제가 좀 부종이 심한 편이긴 한데 갈수록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다리가. 그래서 멋을 포기하고 플랫 쪽으로 요즘에 좀 많이 갈아타고 있는데 요 락피쉬 메리제인을 하나 구매를 했거든요. 요런 메리제인 같은 경우에는 앞코가 살짝 좀 얇게 빠지잖아요. 요런 애들은 저처럼 발볼이 넓으면은 이렇게 발볼 이 형태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은근 아파서 저는 요거는 사이즈 그냥 넉넉하게 35를 구매를 했습니다. 뭐 어차피 저는 양말 신고 신을 거니까 35면은 딱 양말 신고 적당하게 신을 것 같아요. 신발 밑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얼음길에는 확실히 미끄럽겠죠?
미니멀하게 되게 데일리 슈즈로 잘 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번 겨울에는 요 어그에서 로퍼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벨벳 정말 고민 많이 했지만 그냥 이렇게 가죽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렇게 보여드린 어그 로퍼인데 이거 이번에 구매해서 진짜 자주 잘 신고 다녔어요. 얘는 제가 사이즈를 230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좀 발볼이 아프다 싶다가도 이게 금방 늘어나더라고요. 질감 자체가 좀 스웨이드다 보니까 쉽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 사이즈 신어도 될것 같더라고요. 저는 또 수족냉증이어가지고 발이 엄청 차가운데 이거 신고 나서는 발 시린 거를 못 느꼈습니다. 디자인은 이렇게. 좀 신어가지고 사용감이 확실히 있다. 근데 네, 제가 신발 좀 험하게 신기는 해요. 근데 이거 완전 소소템이기는 한데 제가 구두나 운동화 신을 때는 뭐 화이트, 블랙 컬러의 기본 양말 많이 신었거든요. 근데 로퍼랑 이렇게 메리제인 신으려고 컨셉질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좀 빈티지 양말 한번 구매했는데 너무 귀엽죠? 지금 제가 신고 있는 거는 그린 컬러고 요 브라운 컬러. 되게 그냥 귀염귀염하고 로퍼랑 메리제인 이런 거 매치하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런 메리제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의 포인트가 있는 양말이랑도 매치하면 되게 예뻐요. 이거는 제가 제주도에서 구매를 했던 거라 정보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망원동에 있는 오일장 스토어에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양말 구매한 곳에서 이렇게 장갑도 구매를 했는데 제가 이번 겨울에는 괜히 막 앙고라 장갑이 너무 끼고 싶은 거예요. 그런 토끼 같은 느낌에.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털이 일단 너무 날리고 때가 되게 잘 타요. 한두 번만 껴도 금방 좀 회색기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분홍색 장갑을 끼고 싶었는데 네, 되게 따뜻하고 보들보들해요. 근데 뭔가 최대 단점이 뭐냐면 고무장갑 같아. 보면 볼수록 고무장갑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고 나니까 더 고무장갑 같죠? 그래서 구매하고 한번두 번밖에 착용을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은 지금 입고 있는 블라우스랑 바지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블라우스 딱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쁘죠? 제가 블라우스가 좀 많은 편이어서 당분간은 블라우스 절대 안 사야 되는데 또 보니까 이런 느낌의 블라우스는 없더라고요. 원래 항상 옷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 보면은 이렇게 되게 뭔가 깃털이라고 해야 되나요? 질감이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어깨에 셔링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어깨에 셔링 들어가면 뭔가 뽕 같고 전좀 어깨가 있는 편이라서 어깨 커버해서 싫어하는데 얘는 셔링이 있어도 되게 잔잔하고 좀 뭔가 사르르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라서 입었을 때 예쁘더라고요. 요리요리하기도 하고 러블리하기도 하고 뭔가 좀 세련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다 있었어요. 여기 허리 부분에도 이렇게 끈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한 이런 느낌으로 매듭 묶어주는 게 가장 핏이 좀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여름부터는 좀 오브바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되게 펑퍼짐하고 살짝 기장감이 긴 반바지가 되게 매력적이어서 그런 바지들 위주로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좀 키가 작다 보니까 체구가 작은 편이라서 그런지 살짝 두께감 있는 이런 반바지는 좀 부해 보이는 게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좀 위에는 좀 슬림하거나 크롭 기장이 된 상의를 입는 게 받쳐주는 게 가장 예쁠 것 같더라고. 근데 사실 반바지 뒷부분이 밴딩이 아니면 좀덜 부해 보이는데 요즘은 거의 다 밴딩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사이즈 측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밴딩이다 보니까 더 궁뎅이가 튀어나오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혹시 밴딩 안된 이런 반바지 있으면은 저한테 정보 한번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셔츠인데요. 뭔가 셔츠랑 블라우스 가운데의 느낌의 옷을 좀 찾고 싶었어요. 셔츠는 엄청 딱 떨어지고 블라우스는 너무 여리여리한데 그 중간에 느낌이 있는 셔츠 블라우스 찾고 있었는데 딱 보이더라고요. 일단 컬러가 되게 크림 레몬 옐로우 느낌이어서 되게 따뜻하고 지금부터 봄까지도 입기에 딱 좋겠죠? 그리고 요런 또 주름? 핀딱 잡힌 거는 되게 블라우스 느낌이 확실히 나요. 셔츠는 좀 빳빳하고 단단하고 블라우스는 너무 여리여리 슈퍼하다면 그냥 딱그 중간의 느낌이에요. 사실 이것도 이번에 산 거긴 한데 진짜 저의 애착 셔츠가 될것 같습니다. 너무 예뻐. 컬러감도 되게 따뜻하고 좋아요. 제가 입어보니까 이거는 롱스커트랑 매치를 해도 괜찮고 제가 지금 입은 것처럼 살짝 기장감 있는 반바지랑 매치를 해도 모던한 그런 무드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셔츠까지 오늘도 모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뭐 지난번과 동일한 멘트긴 한데 진짜 외출을 정말 잘안 하다 보니까 옷을 확실히 구매를 많이 안 해요. 평소였으면 더 많이 보여드렸을 텐데 오늘도 이렇게 좀 소소하게 보여드리는 게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오늘 영상도 꼭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이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날씨가 되게 변덕을 좀 부리는데 꼭 건강 챙기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안녕.